네, 지금 2차 판정까지 다 끝나서 이렇게 도축장에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정한 자료들을 넘겨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소판정 다 끝나고 대지 판정하러 가고 있는데요. 옷이 조금 달라졌죠. 그러니까 조금 더 가벼워졌다. 네. 대지는 판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냉장고로. 소 같은 경우에 소가 가만히 있고 저희가 움직이면서 판정을 하는 반면에 돼지는 제가 서 있고 돼지가 레일에 걸려서 움직이는 형식이라서 한 10초에서 12초 정도에 한두를 판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빨리 하셔야겠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150도 정도 판정하게 될 것 같아요. 150도, 와. 와. 150도 정말 많은데. 진짜 어깨 많이 아프시겠어. 저희 평가사들은 멀리서 오는 돼지를 딱 보는 순간 머리에 아, 1차 등급 뭐 이렇게 나와요. 대단해! 이렇게 소 끝나고 바로 2차 오는 날은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허리도 좀 아프고 팔도 좀 아프고 타지가 다 힘들겠어요, 허리까지 진짜. 어깨 좀 부항 좀 떠야 되겠어. 저희 평가사들이 도축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백정들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전국에 있는 280명의 평가사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유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세 개. 네네. 감사합니다. 하루 종일 소 보고 돼지 보고. 또 소 두 마리가 오빠. 보는 거랑 먹는 거랑 또 다르니까. 맞아요. 맛있겠네. 또 어디 가시네요?